하이 헬로 아파가바 안녕하세요. 예, 이번 노래는 뭔가요? 이번 노래는 수피안수 하이미 맨쿠버. 수피안수 하이미가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. 항상 너무 다 오랜만이죠. 예, 유명한 가수들은 자꾸 이렇게 신곡이 나면은 항상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. 저희들한테도 되게 노출이 많이 됩니다. 추천도 많이 받게 되고요. 저희 인공지능 알파고 구글에서 자주 저희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신곡 나왔다 봐라. 예,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얘가 좀 우리한테 좀 의미 있는 가수죠? 네, 그렇죠. 예, 네, 저희가 그 AJ33 공연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해준 네, 그런 가수입니다. 전에 그 사연이 좀 되게 많았어요. 어땠죠? 끝납니까? 사연이 네. 이제 그 무대를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네. 잊는다. 네. 그 여자는 다른 남자라고. 아, 근원 씨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저는 그 콘서트장에서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. 되게 마음이 강하니까 되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분이 진짜 마음 정리를 잘 하시고 네네네. 네,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. 이번 노래도 약간 조금 연인 관계에 대한 뮤비인 것 같더라고요. 궁금하네요. 네, 진짜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한번 봐보겠습니다. 가자! 고고! 오, 뭔가 인트로 부분은 시작하는 느낌인데. 자, 난 털고 일어나겠어. 이제 새롭게 출발로 이사 가네. 뭐야, 헬기? 오. 꿈이 다른데? 이런 사람이. 어, 헬기 데이트.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. 야, 이벤트 클라스 멋이요. 세계 1%, 상위 1% 아닙니까? 이거 잘 받았다가 여자친구한테 이벤트 한번 보여줄까 요.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. 네. 저런 곳인다. 어, 액자 버리고 왔는데? 네, 헤어졌나 보네. 과거를 회상하는데. 어! 이래서 이게 문제였구만. 개꿀잼. 표정이 안 좋네요. 그니까. 뭐야? 아, 노래 좋다. 목소리가 되게 특이해. 저는 느끼지만 노래를 잘해. 너무 이게. 목소리 힘이 안 들어가고 올라가는 그런. 아름답다. 저렇게 둘이서만 저런 장소에서 장소를 빌렸겠죠? 멋있네요. 오, 청혼 하네. 역시 청혼 하려고 정도 준비를 해야 한다니까. 생각보다 나 이해해야 되나? 근데 약간 여자분이 약간 머뭇거리는 그런 느낌이었거든. 뮤비 이해됐지?
나쁜 것들이네. 어? 나쁜 것들 아니요? 좀 뮤비 이해 못한 것 같은데. 네. 어. 네. 와. 아, 진짜 좋습니다. 네. 그 뮤비 제대로 이해하신 거 맞아요? 내가 이해한 거는 네, 한번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. 서로 짝이 있는데 그 짝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네요. 그럼 막장 스토리까지는 아니고 뭔데? 너가 봤어요? 어떤데? 그거죠. 이제 청혼을 했는데 여자가 거절을 했어요. 거절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알아서 이제 각자의 삶을 살고 마지막에 결말을 보여줬잖아. 그래. 응? 맞아. 너도 그렇게 이해했어? 응. 이제 그 다음 스토리부터는 이제 안 돼요. 그럼 안 돼. 아, 이제 그 다음에? 그런 게 옛날에 약간 그 감정이 남아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. 아, 그래? 그, 거기까지 생각했어? 예전에 엄마 따라 사랑과 전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. 얘나 선정이 딸이에요. 생각보다 엄청 밝은 분위기네요. 나쁘지 않았어요. 네, 막 결말은 썩 막 이루어지는 결말은 아니었지만 잔잔한 밝은 노래였던 것 같아요. 잘 희화시키고. 네, 가수가 그래도 그 전에 사연이 있었잖아요. 네네. 네, 진짜 뭔가 뮤비에서부터 기분이 업됐다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. 잘 털고 일어나신 것 같아요. 되게 근데 네. 스케일이 만만치 않아가지고. 아, 맞아요. 그 뭐 이벤트 준비하는 게 뭐 돈을 얼마나 바르는가. 뭐라 말할 수 있겠어? 어, 나 못하지.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더 먹지. 헬기를 불러요? 아, 생각해보니까 돈을 이렇게 처발해가지고 청혼을 했는데도 거절했다는 거 아니야? 역시 여자 뚝심이 있네요. 돈이 다가 아닌다? 네. 일단 근데 여자가 기분 나빴던 것 같아. 네. 물로 빠뜨려가지고. 아, 맞아요. 하지만 재밌었습니다. 그런 분위기 더 좋죠. 빠지고 나서 남자 같이 이렇게 푹 뛰어들었으면 이렇게 여자가 그래 했는데 자기 혼자 빠뜨려가지고 그게 안 좋았어. 뭐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청혼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옛날에 우리나라에 좀 유행했던 청혼이 그 드라마에서 있었어. 어떤? 아이스크림 안에다가 반지를 넣어가지고 이제 먹다가 앙 씹어 아! 이러면서. 맞아요. 근데 이게 패러디로 나온 게 네. 하다가 반지 삼켜버린 거야.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거 일 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거 이렇게 또 회 찾고. 아, 예, 맞아요. 아, 그런 게 이벤트도 사실 잘해야 되는 것 네. 같아요. 운도 맞아야 되고.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마음이 간절하고 진심이 어린다면 아마 승낙할 겁니다.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네. 남자 좀 바보일 수도 있어요. 왜요? 여자가 막 그런 제스처를 많이 줬을 텐데도. 아, 그냥 밑도 것도 없이 청혼한 거지. 헬기 막 부르고 뭐 맛있는 거 해주고 기사님 가십시다! 근데 여자는 헬기까지 불러 뭐 하는 거야 지금. 이 돈 갖고 차 몇 푼 빼기 왔지. 5점 만점에 몇 점이죠? 저는 4점! 저도 4점입니다. 네.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. 그 이 가수분의 왕성한 활동이 기대됩니다. 되게 정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점점 뮤비 리액션을 하면서 좀 많은 가수를 알게 되잖아요. 네네. 그러면서 되게 느낌이 새록새록합니다. 저희도 말레이시아 좀 어느 정도 일원이 됐습니다.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. 지금 한국에서 노래 잘 안 듣는데 안 듣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노래 들으니까 말레이시아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만큼 말레이시아 노래가 너무 좋다는 거. 네네.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? 바이바이 줌빠라기. 빠지고 나서 남자 같이 이렇게 푹 뛰어들었으면 이렇게 여자가 그래 했을 텐데 자기 혼자 빠뜨려가지고 그게 안 좋았을 텐데.